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52년 만에 열린 서울 북악산 개방 코스와 북악하늘 길로 산행왔어요. 오늘의 코스는 북악산 개방 코스와 북악하늘길 제2코스입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가려면 버스 노선이 3개가 있네요. 윤동주 문학관에서 출발합니다. 창의문을 지나고요. 횡단보도를 건너 북악스카이웨이 길로 갑니다. 주택가 길로 가야 합니다. 중간중간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쁜 카페들도 많이 있어요. 백사실 계곡으로도 가는 길입니다. 이 표지가 나오면 굴다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52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가보실까요? 탐방 시간이 계절마다 틀리니 확인하고 가세요. 입구부터 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오늘의 코스는 보안 문제로 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됩니다. 탐방로는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야자수 매트도 무척이나 폭신합니다. 3번 출입구를 지나갑니다. 청원대 안내소에서는 통행표차를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옛 군경 훈련장이 있네요.
북악산 정상 백악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바위로 올라가 봅니다. 인왕산과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21 사태 때 총알 세례 당한 소나무입니다. 저는 성 밖길로 안 가고 성 안으로 갑니다. 곡장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북악산, 인왕산, 남산이 조망됩니다. 청운대 출입문에서 곡장까지 성밖 풍경입니다. 정문에서 나가야 하는데 공사 중이라 말바위로 우회합니다. 나가는 안내소에서 표차를 반납합니다. 화장실은 안내소마다 있어요. 여기서 성을 넘어갑니다. 하늘길 이 코스로 들어섰습니다. 이 코스는 김신조 루트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코스는 거의 계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문 안내소에서 직진합니다. 계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중간중간 쉼터가 있습니다. 웅달샘이 있는데 부적격 샘입니다. 드디어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호경함은 1968년 1월 12일 김신조 일당과 총격전을 벌인 격전지입니다. 지금도 바위에 50여 발이 탄흔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산 전체가 조망됩니다. 열애사는 순국 선열들의 위패가 모셔진 호국 사찰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